국내 퇴직연금 시장 규모가 약 296조 원으로 불어나면서 퇴직연금 시장 고객 확보를 위한 은행 및 증권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2022년 7월을 기점으로 반드시 디폴트 옵션을 도입해야 하는데요. 디폴트 옵션이 생기면서 원리금 보장 상품의 한계를 느낀 투자가들이 ETF와 같은 실적 배당형 상품으로 대거 이동하는 머니무브가 2022년에 보다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오늘은 최근 국내 퇴직연금 시장의 핫 이슈인 디폴트 옵션이 무엇인지 살펴본 후 퇴직연금 계좌에 담을 만한 ETF 상품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퇴직연금 사전 지정 운용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9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주요 선진국에서도 퇴직연금 안에서의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디폴트 옵션 제도가 점진적으로 적용되는 상황입니다. 디폴트 옵션은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 지시를 하지 않아도 투자자의 은퇴 시점에 맞춰 자산의 투자 비중을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TDF, 혼합형 펀드, 부동산 인프라 펀드, 머니마켓 펀드 등의 포트폴리오로 자동 운영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미국, 영국, 호주 등의 주요 금융 선진국은 각각 2006년, 2008년 및 2013년에 디폴트 옵션을 도입함으로써 근로자가 TDF 등 장기 투자에 적합한 펀드로 구성하도록 제도화한 상황인데요. 더불어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 역시 디폴트 옵션 선택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퇴직연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 퇴직연금이 그것인데요. 회사가 퇴직급여의 지급을 위해 적립 및 운용하는 확정급여형과는 달리 DC형, 즉 확정기여형과 개인형 퇴직연금 IRP 가입자는 본인이 스스로 직접 퇴직연금을 운용해야 합니다. 이 중 DC형은 매년 회사에서 한 달치 본봉을 연금으로 적립해준 다음 근로자가 재직기간 동안 본인의 퇴직금을 은행이나 증권사를 통해서 직접 관리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퇴직급여가 달라질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반면 IRP 퇴직연금은 직장 이동 등의 경우에도 이전 직장에서 받은 퇴직연금 을 넣어두고 스스로 굴릴 수 있는 제도이며 회사가 적립해주는 것과는 별도로 개인이 IRP 계좌에 추가 불입을 통해서 연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폴트 옵션의 발동 요건은 무엇일까요? 디폴트 옵션은 7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근로자의 퇴직연금 운용 지시 없이 4주가 지나면 가입자에게 디폴트 옵션이 작동한다는 통지가 발송됩니다. 또한 통지가 발송된 시점부터 2주 경과 시 디폴트 옵션이 가동됩니다. 즉 디폴트 옵션이 가동되기까지 총 6주가 소요되는 것입니다. 한편 디폴트 옵션으로 운영하는 중에도 가입자의 의사에 따라서 언제든지 원하는 다른 방법으로 운영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를 옵트아웃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가입자가 직접 퇴직연금을 운영하다가 디폴트 옵션으로 전환하려는 의사가 있을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고 이를 옵트인이라고 합니다. 오는 4월부터 300인 이상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은 적립금운용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고 목표 수익률을 설정하고 자산 배분 정책, 투자 가능 상품 등 적립금 운용 계획서를 매년 1회 이상 작성해야 합니다.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은 현재 295.6조에 육박하고 있으며 퇴직연금 적립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89%가 집중되어 있기에 연간 수익률이 저조하고 고객 만족도도 높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디폴트 옵션 도입을 계기로 국내 퇴직연금 시장 구조는 원리금 비보장 상품 중심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매년 1-2% 남짓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수익률을 제고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향후 우리나라 기업들은 퇴직연금 운용위원회 설치를 계기로 원리금 비보장 상품 비중을 기존보다는 확대함으로써 예전보다는 더 적극적인 운용 방식을 취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디폴트 옵션 도입을 계기로 원리금 보장 상품의 한계를 느낀 투자가 들이 ETF와 같이 안정적으로 장기 투자가 가능하면서도 실적 배당형 상품으로 대거 이동하는 머니무브가 올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은행과 증권사의 2021년 기준 퇴직연금에 대한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의 수익률 동향을 살펴볼까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에서 은행과 비은행 수익률 격차는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확정기여형, 즉 DC형의 경우를 살펴보면 은행은 원리금 보장형 및 실적 배당형 상품 수익률에서 모두 1.2% 및 11.66%의 수익률로서 합산 수익률은 2.38%에 달합니다. 생명보험, 손해보험, 은행, 증권사 중에 은행의 합산 수익률이 2.38%로 가장 저조한 상황이며 7.68%를 기록한 증권사 대비 3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국내 퇴직연금 시장에서 이렇게 은행과 비은행 간 수익률 격차가 발생한 요인은 무엇일까요?
주식처럼 손쉽게 매매할 수 있는 상장 지수펀드 ETF 거래가 증권사 계좌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최근 위기감을 느낀 은행권이 퇴직연금 시장 내 점유율 경쟁을 위해서 퇴직연금 전담 부서 지위를 격상하고 인력 확충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며 ETF 상품 확충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에 대한 시중은행의 동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한은행은 최근 퇴직연금 전문센터를 확대 개편한 퇴직연금 고객관리센터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리고 KB국민은행도 DB형 적립금 운용위원회 설치 의무화에 대비해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적립금 운용계획서 컨설팅 및 맞춤형 자산배분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하나은행은 DC형과 개인 IRP 가입자들이 ETF에 투자할 수 있는 퇴직연금 ETF를 출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은행과 같은 시중은행 역시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 ETF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퇴직연금에서는 중장기 자금의 순자산 가치에 높은 변동성을 야기하는 개별 주식 투자는 할 수 없고 간접 투자만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ETF가 부상할 수밖에 없는 포인트죠. ETF는 기본적으로 중장기 운영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운영 보수가 저렴하고 개별 기업 투자에 준하는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국내 ETF 시장의 순자산가치 총액은 2022년 3월 기준 74.7조 원까지 성장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ETF 상장 종목은 551개에 달하며 ETF 시장에 진출한 자산운용사는 20개에 육박한 상황입니다. 이렇듯 국내 ETF 시장은 퇴직연금 시장의 디폴트 옵션과 같은 제도 변화를 계기로 또 한 번의 고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계좌에 ETF를 담을 경우 연금 가입자는 분산 투자, 저렴한 거래 비용, 절세 효과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요. ETF는 지수 또는 특정 섹터 내 주요 종목이 대부분 골고루 분산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거래 비용 측면에서도 ETF의 매매 수수료는 일반 주식형 펀드 대비 절반 이하로서 매우 저렴한 편입니다. 절세 효과의 측면에서도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계좌에 ETF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당 이외에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은 부과되지 않으며 가입자가 개인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3.3%에서 5.5%의 소득세만 납부하게 되므로 일반 배당 세율인 15.4%보다도 저렴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연금 가입자는 세 가지 주의사항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ETF는 당연히 원금 손실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식을 골고루 담은 금융상품이기 때문인데요. 연금 운용의 성과는 1, 2년의 것만 보고 일희일비하면 안 되지만 ETF 역시 개별 주식에 준하는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연금 계좌 전체 수익률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로 퇴직연금 규정에 따라서 투자할 수 없는 ETF도 존재합니다. 한 가지 예로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 평가액이 자산 총액의 40%를 초과하는 ETF, 투자 적격 등급을 받지 않은 ETF, 레버리지 및 인버스형 ETF 등은 투자 가능 ETF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DC 및 IRP 계좌에서 투자 가능한 ETF라 하더라도 종목의 투자 한도는 최대 70에서 100%로 구분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도 해지 혹은 연금 이외의 방법으로 수령 시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 납입 원금 및 수익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세 과세 등 세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연금 계좌 내에 ETF를 적극 운용하고 있는 증권사는 홈페이지 혹은 블로그를 통해서 투자 가능한 연금 ETF 목록 및 종목당 투자 한도를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대한 거래 가능 연금 ETF 중에서 어떤 ETF를 골라야만 할까요? 투자의 기준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중장기 운용의 성격을 갖고 있는 연금의 특성상 DC형과 IRP 가입자들은 투자 지역을 해외와 국내 주식 시장 지수를 기초로 한 ETF로 다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역시 신흥국과 선진국으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 이렇게 투자 지역을 다변화해야 하는 걸까요? 글로벌 투자 자금의 로테이션에 따라서 2020년의 경우엔 코스피의 성과가 단연 돋보였지만 2021년의 경우엔 미국과 같은 선진국 지수의 흐름이 월등했습니다. 이렇듯 해외와 국내 간 연간 수익률은 매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순 자산가치가 꾸준하게 늘어날 수 있는 순 자산가치 총액 증가 상위 ETF에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거래소에서 매달 ETF 시장 동향을 알리는 ETF ETN Monthly라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데요. 퇴직연금 및 IRP 계좌에서 거래 가능한 ETF 중에서 순 자산가치 총액 증가 상위 ETF에 속한 ETF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표와 같은 순 자산가치 총액 증가 상위 10종목은 이미 국내 ETF 시장에서
투자가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임을 의미합니다. 순 자산가치총액 상위 10 종목 중에 연금 ETF에 편입해볼 만한 ETF로는 코덱스 삼성그룹,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코덱스 2차 전지 산업입니다. 셋째, 일평균 거래대금이 유의미한 ETF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요. ETF 투자가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매매에 임하는 일평균 거래대금 상위 10 종목 중 DC형과 IRP 가입자가 연금 ETF로 편입할 만한 종목으로는 코덱스 200,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라티브, 코덱스 2차 전지 산업 등을 거론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투자 기준에 부합하는 ETF 투자 상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수형 ETF는 각 나라 혹은 산업을 대표하는 주가 지수의 수익률을 그대로 쫓는 투자 상품입니다. 시장 대표 지수에 투자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편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내놓은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ETF를 들 수 있습니다. 이 ETF는 나스닥 100을 기초 지수로 삼는데요. 미국을 대표하면서도 기술 혁신 기업이 즐비한 나스닥의 낙관적인 전망을 투자 포트폴리오에 담고 싶은 투자자라면 단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의 시가총액은 2022년 3월 말 기준으로 약 2조 수준에 달하며 국내 ETF 시장 내 순 자산가치 총액 기준 3위입니다. 최근 6개월 및 1년간의 수익률을 보면 6.85% 및 22.46%로서 코스피의 수익률을 압도하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의 구성 종목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시스코, 인텔, 엔비디아 등 미국을 대표하는 신기술 성장주가 지배합니다. 급격한 물가 상승 및 미 연준의 양적 긴축 우려로 인해서 성장주에 대한 프리미엄이 일시적으로 축소되어 있지만 미국은 전 지구상에서 기술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경쟁력을 보유한 유일한 국가입니다. 미국의 기술 패권이 중국으로 이동하지 않고 유지될 것이라고 낙관한 투자자라면 당연히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을 연금 ETF를 통해서 담아볼 만합니다. 지수를 추종하는 것이 다소 광범위하다는 생각이 들 경우에는 어떤 섹터를 특정하여 운영하는 ETF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삼성그룹이 내놓은 코덱스 삼성그룹의 시가총액은 약 1.73조에 육박합니다. 삼성그룹의 사업 포트폴리오는 IT, 바이오, 2차전지, 금융 등으로 다각화되어 있기에 연금 ETF에 관심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국내 개별 산업군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에 대한 분산 투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연초에 오미크론 변이가 확대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벌어지고 물가가 불안정하는 등의 리스크가 국내 증시에 불리하게 작용하면서 코덱스 삼성그룹의 최근 6개월 그리고 1년간의 기준 수익률은 마이너스 5.3% 그리고 마이너스 7.46%로 부진한 상황입니다. 다만 전 세계적 공급망 불안이 완화되고 글로벌 시설 투자가 확대될 경우 글로벌 반도체 및 2차 전지 배터리 산업의 시황은 점점 상승하는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코덱스 삼성그룹 내 구성 비중이 각각 25.23% 및 22.05%에 달하는 삼성전자와 삼성 SDI의 주가 반등에 따른 수익률 개선이 빠르게 가시화될 가능성에도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ETF 시장에서 작년부터 보인 투자 흐름이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유형별 투자 자금이 지수 추종형에서 테마, 그룹주, 섹터로 쏠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대표적인 지수 추종 펀드로 쉽고 예측 가능성이 높아 개인뿐만 아니라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몰렸던 ETF 시장에서 보다 높은 수익을 내기 위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한국거래소 3월 기준 월간 수익률 2위를 차지한 아리랑 글로벌 수소 차세대 연료전지 MV를 대표적인 테마형 ETF 중 하나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 ETF는 수소를 생산, 저장, 운송, 충전, 활용하는 글로벌 기업 25개에서 30개 정도로 구성되는데요. 추종 지수는 미국 MV 인덱스 솔루션의 블루스타 하이드로젠 앤 넥스트젠 퓨얼셀 인덱스입니다. 주요 구성 종목을 살펴보면 플러그 파워, 네일, 발라드 파워 시스템, 두산 퓨얼셀 등입니다. 테마형 ETF의 또 다른 대장주로는 2차전지 산업에 투자하는 ETF를 꼽을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타이거 2차전지 테마주가 덩치가 큰 편입니다. 이 ETF는 전기차 ESS 및 2차전지 밸류체인에 종합적으로 투자하는 ETF인데요. 타이거 2차전지 테마주 ETF의 시가총액은 1.28조 원이며 LNF, 에코프로비엠,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등 2차전지를 대표하는 기업들을 종합적으로 포괄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확산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전개되고 있으며 글로벌 전기차 산업의 혁신을 이끌고 있는 테슬라는 최근 전기차 확산을 더욱 진전시키기 위해서 배터리 원가 절감 등 경제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타이거 2차전지 테마 ETF 안에는 2차전지 배터리, 분리막, 소재, 장비, 부품과 관련된 시가총액 상위 기업이 대거 포함되어 있으며 ETF 안에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의 비중이 각각 10% 내외로 골고루 포함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배터리 산업계에서 한국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이 향후에도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 투자자는 연금 ETF의 중장기적으로 담아볼만 합니다. 다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글로벌 원자재 공급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타이거 2차 전지 테마 ETF의 1년 그리고 6개월 수익률은 11.99% 그리고 마이너스 12.04%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배터리에는 리튬과 니켈, 코발트, 망간, 인산, 철, 알루미늄 등의 다양한 비철금속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 폭등은 2차 전지 관련주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단기에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 점쳐지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올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극적으로 완화됨으로써 글로벌 전기차 산업의 고성장 기대감이 확산될 경우 타이거 2차 전지 테마 같은 전기차를 테마로 잡은 ETF 수익률은 빠르게 회복될 것이라 판단합니다. 연금 계좌 수익률 측면에서 ETF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퇴직연금 확정 기여형 및 IRP 연금 계좌 가입자는 계좌 내 원리금 보장 상품 편입 비중을 낮추고 ETF 같은 실적 배당형 상품 비중을 높여갈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러한 흐름은 이미 지난해부터 일어나고 있는데요. 연금 계좌에 담겨할 ETF는 매해 안정적인 수익률을 제공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연초 국내외 증시 불안으로 인해 평균 마이너스 5.9%에 그치고 있는 퇴직연금 펀드 수익률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지역 다변화, 순자산 가치, 거래대금 동향을 꾸준하게 확인함으로써 우량연금 ETF를 선별하시기 바랍니다.